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29페이지입니다. 용익물권이에요. 뭐 서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제한물권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 개념만 잡을 거예요. 자, 3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상권입니다. 330페이지에 법조문 279조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죠. 자, 그럼 한번 적어보자고요. 이 지상권은 은근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일단 법조문을 읽어봤다시피 지상권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권리죠. 타인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이 뭔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이렇게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사용권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꾸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시거든요. 지금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라는 건 머릿속에 꼭 가져가야 돼. 공작물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여러분들? 갑의 땅 위에 한전등이, 예를 들어서 송전탑을 설치했어요. 남의 땅 위에다가 송전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필요하겠죠? 이게 뭐죠? 지상권.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송전탑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목은 간단하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수목, 나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을이, 수목의 소유자인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이 뭐가 되는 거죠? 지상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통역시나요?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일단 뭘 취득하고요? 지상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건물을 뭐할수 있는 걸 신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더라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이 돼서 없어지면 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 토지 사용권이 뭐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330페이지에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임차권까지 공부하고 비교해야 될 내용이겠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330페이지에서 지상권의 성립이 나와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다만 존속기간이 견고한 건물의 경우는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흔한 것은 아니고요.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해가지고 상속 등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개념으로서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해야 될 것이 뭐냐면 특수지상권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 지상권이 뭡니까?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지상권의 개념인 거예요. 자, 개념으로서 우리가 특수지상권을 볼 거란 말이죠. 자,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은, 몇 페이지죠?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가시면 1번 해가지고 법정 지상권이 나오고요. 또한 장을 넘겨보시면 342페이지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판례들도 보시다시피 대단히 많은데, 일단 오늘은 뭐죠? 개념을 잡을 거예요. 자, 법정 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일반화하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을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토지 사용권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눠지겠죠. 첫째, 전세권이 취득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임목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세 가지를,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두 가지는 일단 지울게요. 이 가등기 담보 실행은 민사특별법이고, 임목에 관한 법률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걸 좀 지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가 납니다.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요 전세권이 성립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좁은 의미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물권 법정주의가 기억이 나시나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해서 물권이 만들어지거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요두 가지는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뭐 해야 돼? 관습법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해졌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 기타 사유가 있으니까 합친 건 뭐예요?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특히 전세권이 취득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나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건물은 기본적으로 뭐 되지 않는 거죠?
철거당하지 않은 거죠. 자, 일단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당권실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을이 경락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는 여전히 뭐죠? 갑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게 된 거니까 갑은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됩니까?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을 취득함으로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도 갑의 소유인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 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이 건물이 철거돼야 되느냐? 아니다. 을은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는데 이때 을의 권리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요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교재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라고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이 법정지상권이고 법률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라고도 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강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리해볼까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어요.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뭘 취득합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4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구분지상권이 나와요. 347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교재 보시면 관련 조문이 있는데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347페이지 289조의 2예요.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289조도 아니고 290조도 아니고 289조의 2입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는 거는 전에 없던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예를 들어 법조문이 287, 288조, 289조, 230조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근데 입법자가 요 사이 하나 뭐를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하고 싶다 여기다가 230조라고 새롭게 신설해서 넣어버리면 뒷조문들이 싹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뒷조문까지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논란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289에 2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두 개를 넣으면 289에 3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 보실 때 뭔가 뒤에 붙는 경우는 없던 조문이 새롭게 신설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언제 신설이 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1980년대. 자, 이런 문제입니다. 1970년대인데 80년에 개정된 걸 기억하는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워볼까요? 지금 국가가 땅 속에다가 지하철을 건설하고 싶어요. 아니면 고가 철도를 만들어서 공중에다가 지하철을 건설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 땅 전체를 사가지고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국유지인 도로 밑에 있거나 도로 지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인 토지를, 일반 소유 토지를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 땅을 모두 사가지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땅속 지하의 특정층, 또 아니면 지상,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토지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을 이해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땅 속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교각 위에 지나가는 뭐죠? 지하철이나 아니면 고속철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법조문 읽어볼게요. 347페이지 289조의 2항입니다. 읽어볼게요. 지하, 땅속이죠?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죠. 이 경우 설정행위로서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뭐할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서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은 제외된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땅속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소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다. 다시 말하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그다음에 348페이지 오시면 이제 지상권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와요. 분묘기지권은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 같이 판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출제가 대단히 높은 부분입니다. 일단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잖아요. 그러면 분묘기지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죠. 그럼 일반 지상권과 다른 것은 뭐냐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분묘를 소유하기에는 토지 사용권이 뭐가 되는 거죠? 분묘기지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처럼 건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하는 것처럼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묘를 썼어요. 그러면 요 묘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게? 을에게 있는 거죠. 다만 타인의 토지의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할수 없다. 등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의가 나와 있죠. 자, 3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분묘기지권 의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수호 봉사를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을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다시 말하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인 거죠.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고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성립요건에 가지고 기역 취득사유가 나오죠. 자, 취득사유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남의 땅에다 무조건 맘대로 허락도 없이 묘를 섰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해야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단으로 설치에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하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무단으로 묘를 썼다는 이유로 20년 지나서 취득 시효하는 것은 그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뭘 취득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임야가 있는데 임야는 이제 무덤 이렇게 분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임야를 거래하면서 이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하지 않고 임야를 거래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 가셔서 임야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묘를 신경 쓰셔야 돼. 묘가 있다면 그 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을 해야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묘를 이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요 분묘가 있는 임야가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요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경매받는 경우에도 분묘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려면 일정한 취득 원인이 필요한 거죠. 첫째, 토지 사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쓴 경우. 두 번째,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년이 지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분묘가 있는 임야나 토지를 거래하면서 그 분묘에 대해서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 말은 네 번째, 분묘가 있는 임야 등이 경매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35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지역권이 나옵니다. 지역권은 뭐 내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내용 자체가 많지 않은데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쓰시면 맞출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지역권은 개념이죠. 자, 지역권이 뭐냐?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에요.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지상권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겠습니까? 목적이 다르겠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에요. 자, 교재를 읽어볼까요? 350회 중간에 291조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떤 토지 사용권인 거죠? 자기의 토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인 거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분묘와 토지 간의 문제인 거죠.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길이 눈에. 여기는 갑의 토지, 여기는 을의 토지란 말이죠. 근데 을이 요 길로 나가기 위해서 갑을 만나서 나 여기 좀 다니면 안 되겠나? 좋대요. 통행하기로 하는 거죠.
통행하기로 설정 계약을 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통행 지역권이 되는 거죠. 여기서 편익을 받는 땅, 의뢰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해요. 요 부분, 편익을 주는 땅, 요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편익이 필요한 땅, 편익이 요구되는 땅, 내 토지를 우리가 뭐죠?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승역지라고 한다. 까지만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건물 등을 소유하게 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 쉽게 말하면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는 지상권.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는 뭐가 되는 거죠? 지역권이 되는 거죠. 자, 358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이 나옵니다. 자, 전세권의 개념을 잡는데 잘 잡아야 돼요. 자, 358페이지 보시면 법조문이 있죠? 303조입니다. 이랑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럼 전세권이 뭐냐면,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전세금이 목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뭐인 거죠? 용익물권인 거죠. 근데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또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성질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개념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이 발생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지상권을 취득할 때도 지상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지역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전세권을 취득할 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이에요.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설정 등기 안 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명칭 가지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세계약이라고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이라고 지급했더라도 전세권이 되려면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뭡니까? 설정 등기 여부다. 설정 등기 안 했으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전세권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데,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합니까?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이라고, 전세권이라는 명칭으로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전세권이라는 명칭으로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만 설명드리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이 아닌 거고요. 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전세권에 관해서 공부할 때 자꾸 전세권을 건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이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도 있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자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특유한 용익물권이고요. 실제로 전세권의 권리는 우리나라만에 있는 특유한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익권에 관한 개념 정리 다 했고, 용익물권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담보물권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